들어갈 거예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건강하시고요. 네. 어, 아까 예, 또 왔어요.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. 네. 정말 오랜만에 평창을 오신 거 환영합니다. 네. 아,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참 바쁜 시기인데 아,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. 올해는 특히 건강하시면서 뜻하는 바 아, 이제 이중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특히 민주당으로서도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지지받는 그래서 국민들 희망을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가끔 사진으로 우리 대통령님, 영부인님 얼굴을 뵀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. 얼굴도 아주 좋아 보이시고요.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너무 뜻하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. 각별히 건강 신경 쓰시고 저희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님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당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세상이 험하기는 한데 저희가 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전망이 더더욱 어렵다고 그러고 맞으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네.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. 어쨌든 뭐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이제 민주당에게 또 그런 기대가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기대에 좀 잘 부응하려면 이재명 대표님부터 중심으로 다음에 또 혼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좀 민주당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주십니까? 네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답답해들 하시죠? 사실은 어디를 가나 얘기들은 비슷하고 진영 따라 생각이 너무 다르고